안녕하십니까. 바다 위의 작은 집, 선박 전문 채널. 오늘은 머스털 MT8206 멀티미터, 멀티 테스터기에 대해서 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정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항상 그 검은색 단자는 이 컴에다 꼽으시면 되고, 그리고 빨간색 단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이제 꼽으면 됩니다. 일단 기본 단자하고 전류 측정 단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빨간색 꼽는 곳이 이제 세개 중에 하나를 꼽으면 되는데, 자, 기본 단자는 자, V라고 표시되어 있죠. 저항. 그 옆에 옴 표시가 있고, 저항. 그다음 볼테이지, 저항, 그다음 캐파시타. 뭐 요런 것들은 여기다 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 단자고, 여기 위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단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이고, 그 옆에 있는 요세 개는 요 옆에 이겁니다. 요거고, 요거는 이제 신호, 저 밀리암페어. 예, 이건 신호 값입니다. 뭐 24mA에서 20mA 뭐 이렇게 신호 오면 그 신호를 잴수 있고, 이 멀티 테스트기는 기본적으로 단선을 시켜서 양 끝단이 이 기계를 통과해서 이제 지나가야 이제 암페어, 그 밀리암페어가 측정이 됩니다. 요거 마찬가지고요. 그 요거 10A는 요거는 이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장비가 전기가 이제 얼마나 먹는지 이제 몇 암페어가 먹는지 뭐 그렇게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역시 단선을 시켜서 전기가 이 장비를 통해서 흘러갈 때 측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자 설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2차 이제 기능을 설정해 줍니다. 각 단자에 맞는 기능이 있을 걸 설정해 주면 됩니다. 편의상 자,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형상 설명입니다. MV, 밀리볼트. 예, 역시 뭐 신호 같은 거, 신호 값에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몇 볼, 뭐 4mV, 뭐 10mV,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 위에 거 볼트 표시되어 있는데 밑에 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직류, 물결 무늬가 되어 있는 거는 교류, 그리고 옆에 거는 이제 HZ라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헤르츠를 나타내는 거고, 그 옆에 거는 이제 네 가지를 잴수 있다. 이 모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게 저항, 그 옆에 게 다이오드, 그 밑에 게 도통, 그 옆에 게 캐파시타, 이렇게 잴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기능이 바뀌게 되겠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셀렉트 버튼입니다. SEL 요 버튼입니다. 요 버튼을 눌러서 이게 이렇게 노타리처럼 이렇게 요거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홀드 기능은 이제 값이 왔다 갔다 바뀔 때그 일시적으로 화면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런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요두개 있죠. 요두 개는 언제 쓰느냐? 이건 아까 셀렉트 할때 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요 디스플레이, DIS 돼 있죠.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전압 볼트를 잴때그 문양을 보여줍니다. 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문양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51로 스코프 기능이라 하는데, 예, 그 기능을 쓸수 있는 그 버튼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51 스코프의 그 형상이 확대하고, 이건 축소하고, 예, 위쪽 방향이죠. 확대한다는 얘기고, 축소한다는 얘기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버튼을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자를 먼저 연결시키겠습니다. 예, 이렇게 단자를 먼저 연결시켜 줍니다. 옆에 두 개는 전류 측정할 때만 사용한다 그랬죠. 이 빨간색 단자를 옮길 때. 전류 신호값, 그 다음에 일반 전류 재는 것이고요. 보통은 이제 기본적인 거잴 때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제 볼테이지 그림 그려진데. 그리고 이 노타리 수제 시계 방향 돌리면서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직류 저 미리 신호 잴수 있는 게 지금 없으니까 일단 그 위에 거 네, 직류 전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에 지금 있는 요 테스트 보드는 자 220을 받아서 예, 받아서 자 이게 정 휴대폰 이제 충전기에서 이제 5V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이제 직류 값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 다운 시켜가지고 4.8V로 내보내는 이제 그런 구조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일단 기능을 자두 칸을 돌려서 예,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 단자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기능은 직류로 놓고, 지금 이렇게 재고 있습니다. 지금 요 상태에서, 이 그림, 이제 어떻게 신호가 들어오는지, 그래프로 보고 싶다. 이때 디스플레이를 눌러주면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버튼입니다. 네모나게 생긴 거. 오토 밑에 있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신호를 볼수 있습니다. 신호가 끊기는지 규칙적으로 들어오는지 볼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도 역시 5.17V라고 표시가 되고요. 예. 그다음 다음 기능, 예, 그 교류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노타리를 교류 모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214V, 4.9V 이렇게 찍히고 있고요. 좀요 상태에서 교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 보려면 요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요 버튼을 누르고 한번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류 측정 모드에서 디스플레이를 지금 눌러서 저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자, 헤르츠가 나옵니다. 예. 뭐 킬로 헤르츠 돼 있는데 60Hz입니다. 60Hz고 215V 요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2초간 누르면 요렇게 신호 형상을 볼수 있습니다. 멀티미터인데 좀 이렇게 발전된 형태죠. 요 형태는 그다음에 이제 헤르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도 헤르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 레버를 돌려서 헤르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버를 헤르츠에 놓으면 이렇게 59.9Hz 해서 예, 화면에 보입니다. 예, 교류를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교류, 예,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복합 멀티 기능 네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요거 한번 도통부터 해가지고 맨 아래 도통부터 해서 시계 방향 돌면서 한번 설명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통 기능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중에 이제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오토입니다. 오토에서 한번 누르면 예, 다이오드 측정 모드 돼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누르면, 예, 이건 도통, 요거는 이제 캐파시타 용량 재는 거고, 요거는 저항 재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이오드부터 먼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다이오드인데, 다이오드는 극성이 있습니다. 지금 다이오드의 맨 하단에, 밑줄이 켜져 있거든요. 하얀색으로. 요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측정 모드를, Select를 눌러서 다이오드를 놓고,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흰 줄이 밑에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요렇게 재는 거를 순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걸 재고 있습니다.
지금 0.5V 찍히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0.5V에서 0.8V까지 나오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면 전류가 찍히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그 물 같은 거 배관에서 체크밸브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지금 반대로 연결했는데 마이너스 쪽에 이제 플러스를 갖다 대니까 예, OL 되죠. 예,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반대편 되면 이게 정상입니다. 예, 흐르면 망가진 거겠죠. 예, 그 다음에 다음 저항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렉터를 눌러 저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예, 셀렉터를 눌러서 이제 저항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여기에 있는 이 저항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이제 검은색 그 이제 위아래 아무데나 갖다 대시면 됩니다. 지금 이겁니다. 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100K 옴짜리인데 예,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재겠습니다. 예, 지금 예, 셀렉트를 저항으로 놓고 지금 재고 있습니다. 예, 100K 옴짜리인데 101.1 킬로옴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캐파시터 용량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터를 눌러서 예, 지금 캐파시터를 재고 있습니다. 지금 1.2 마이크로 페러 용량을 가진 예, 콘덴서를 지금 재고 있습니다. 1.2 용량이 그렇고 실제 나오는 거는 1.203 마이크로 페러 이렇게 찍히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정확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음은 도통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좌측 상단에 스피커 모양이 뜹니다. 이게 도통 테스트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도체의 한쪽 끝을 대고 빨간색을 연결하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예, 도통된다는 뜻이죠. 예. 그럼 요 기능을 기본 단자에서 이제 볼수 있는 기능은 여기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전기 신호 뭐 측정 단자나 아니면 이제 전류 측정 단자에서 잘수 있는 모드인데 신호는 이제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요거 단선을 시켜서 전류 값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0A옴을 잴 거고 그 다음에 단자도 빨간색 단자를 이쪽으로 옮겨줄 겁니다. 예, 지금 이 퓨즈를 제거하고 예, 지금 이 본체에 전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퓨즈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를 인가해서 지금 전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단자도 10A, 측정 노터리도 10A 하고 있고 부하가 좀 작아서 이제 선풍기를 좀 연결했습니다. 돌고 있고요. 지금 암페어는 0.15A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머스털 MT8206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